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부유한 거였어요. 이 고라시는요, 이 발굴을 저희들이 이제 주된 자료를 보면요, 최대 미래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탈무드 이런 데 봐도 이 고라시내에 사설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봐서 여기가 밀주산지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누구든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을 또 향해 가시는 거죠.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 십자가가 한 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100여 개 정도. 자, 그러면서 학자들이, 발굴자들이 어떤 보고서를 쓰냐면요, 이 장소는 개인 집이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으로 사용됐을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죠.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이쪽이 교회 터로 사용됐으면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베드로 장모님은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열병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00 습지대입니다. 자, 아마도 말라리아 같은 것이고 의료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걸리는 무조건 죽습니다. 죽을 병들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와서 고쳐주시는 거죠. 자, 이거 우리말로 하면 신유은사, 죽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못 바칠 때 사실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베드로의 직업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가 고용된 어부가 아니라 선주였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의 가장 주된 산업이 어업입니다. 고기 잡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자, 왜냐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모든 걸 알고 있는 주님께 그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님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건 뭐냐? 이쪽을 보면요, 집들이 다 조그만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의 집은 좀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 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장모님의 집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 건물은요, 대략 한 3-4세기 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건데 옛날에는 회당을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사역하셨던 요한복음 16장 이런 데를 보면 이 회당 토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만 우리가 잠깐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셨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믿고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밥 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왕으로 추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셨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마치고 여기까지 도망오듯이 이쪽으로 오는데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그 육신의 떡을 잊지 못해서 계속 예수를 쫓아오는데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냐? 육신의 떡을 맛보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라온 사람은 육적인 관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려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이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남아있는 열두 제자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굳게 있사오니 우리가 위계로 가리라. 예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 역시도 영적인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인 가치로 풍요로운 가치로 예수를 쫓아다니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믿음의 실족 와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설명해 주셨던 가버나움 회당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체가 이쪽 부근에서 부른 거죠. 게네사렛 바닷가, 디베레 바닷가 이런 명칭은요 똑같은 갈릴리를 말하는 것인데 50km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이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 시간은 딱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세대 간에 가장 그 세대 차이가 적은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서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요. 별로 그 갭들 자체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처럼 눈만 멀뚱멀뚱 뛰면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서로 얘기하고 뭐 어쨌냐 저쨌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99%의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조용합니다. 다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다 퇴근입니다. 조용하죠? 지금 차가 있는 이 차들은 주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쪽에 티베리아스 쪽에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고요. 샤바시 되면 아랍 사람들은 차를 갖고 또 나오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지킵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 까만 옷 입은 종교인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회당에 가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